있어. 좋은 말을 데리고 아주 또 있다네 정말. 해봐요. 아 당신 뭐 하는 거야?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둬. 생각 좀 하게. 내가 뭐라 그랬어? 오늘 우리 딸 생일이라 그랬잖아. 6월 8일 육박. 나 면상이래 내 씨. 내가 진짜로 내 힘으로 본 거거든요. 너 일로 와봐. 너 맞네. 소매치기 너 있어. 내 돈 내놔. 내 돈 어디 있어? 내 돈 내놔. 참 정말. 그런 너는 무슨 관계신데요? 딱 얼굴 보니까 이런 애들 뒤에 숨어서 먹고 사는 양아치 같으신데. 내 카페를 사러 죽여요. 여기 빨리 좀 나가보세요. 너 이리 와. 내 돈 내놔. 내 돈 내놔. 내 돈 내놔. 너 거기 안 써. 아, 몇 번이나 말합니까? 아저씨. 기관 쪽에 연락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. 나 여기 세금 내고 사는 짱구도 주민이야. 사람 어떻게 보고 잘못 눌러서 그런 거잖아. 이리 좀 와. 다 보세요. 당신 전화 제대로 한 거 맞아? 번호 잘못 누른 거 아니야? 이게 그놈들이 준 명함이니까 여기로 전화해보면 될 거 아니야? 딱 기다려. 내가 걸어서 당신 바꿔줄 테니까. 내 핸드폰에 저번에 걸었던 번호 그대로 남아있거든. 이번 하나잖아. 뭐가 괜찮아. 아,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. 지금 안 받으면 큰일 난다잖아. 아, 보험 있잖아, 보험. 내 돈 가져올게. 내 돈 가져오면 될 거 아니야. 그놈아 그날 죽었어. 내 눈앞에서. 병원에도 못 가고 죽었다고. 자꾸 이런 식으로 부순 나타나지. 이 새끼가. 돈이면 다 드릴 줄 알아. 할 모양입니다. 좋았다. 성공. 딱이야! 해봅시다! 아 진짜 제발 정신적 차리라고요. 이렇게 있으면 우리 둘 다 죽어요. 보수를 하나 남았잖아. 나랑 그거 해야 된다고. 당신이 여기 혹이 있어서 어차피 죽을 거라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난 꼭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돼. 난 살아서 나가야 된다고. 아빠가 온 줄도 모르고 말이야. 정신 차리라고요. 정신 차리고 내 말 좀 들으라고. 그 구슬 하나랑 이걸 다 걸으라고요?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?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제발 도와줘요. 사람이 죽어가요. 거기 아무도 없어요. 사람을 살려야 게임을 하든 뭐라 하든 할 거 아니야! 야, 개새끼들아! 사람이 수고하다고! 제발 대답 줄래! 왜 그런 짓을 했어? 너 누구야? 왜 날 살려준 거야? 그건 되나요? 안 돼! 절대로!